안녕하세요. 전 유치부 사역자 10살 김미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인간은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속근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는 그에 원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도 근본 성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어디나 알면 결과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떻한 분으로 계신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작품을 보아 그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피조세계에 보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행성에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추 말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피조세계 삼라만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제 대성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양성과 음성의 고통점을 자체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형님신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 여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형으로 각각 수술과 암세에 의하여 존속하고 동물 또한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엔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연구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르러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그코에 불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애에 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는 내용에 뭔가 보이지 않는 대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사모권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사모권 교회 한목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 말씀 월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예.